영어 공부에서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교재는 좀 재밌기로 수학책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영어 우리가 지난 첫 번째 과목인 영어 과목에서 공부했던 문법들을 한번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이용하는 것은 알지브라 과목의 첫 번째 교재이죠. Beginning and Intermediate Algebra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챕터입니다. 프리 알지베라. 요 내용입니다. 1, 2, 3, 4. 정수와 분수와 그리고 연산의 순수와 알지브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요약 15페이지 정도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난 그러니까 영어 과목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딱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학 수업은 챕터 1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프리알지브라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티저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티브는 학습의 목적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죠? 양수와 음수를 말합니다. Negative, positive and negative numbers.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좋은 방법은 요즘은 워낙 세상이 공부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불러서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해석이 됩니다. 요즘 구글 번역기가 워낙 좋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좋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해보고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면 됩니다. 해석이 잘안 되는 이유는 되게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장을 문법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한 문장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 문장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로 술부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주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술부입니다. 그 술부는 하나의 동사구와 하나의 보충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부분만 딱 떼서 보게 되면은 이게 동사구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근데 보충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나누어서 하는데, 보충어는 동사의 보충어는 어떤 보충어가 올지, 몇 개가 올지, 이런 것들은 다이 동사가 결정합니다. 동사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가 포함하죠. 지금 이제 보충어가 두 개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essential이라고 하는 보충어, C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to success in algebra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보충어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전체 문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부는 주부대로 따로 주어는 주어대로 따로 떼서 보고, 그리고 수로는 수로대로 따로 떼서 볼 겁니다. 복사를 해야죠. 주어부터 볼까요? 주어에서 반드시 와야 될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수식으로서 정관사 더가 와 있고, 두 번째 명사가 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명사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봤던 2번과 4번 요소이죠. 즉 2번과 4번 요소가 더 빌리티고, 나머지 선택적으로 5번 요소가 있는데, 5번 요소가 바로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입니다. 우리가 절의 형태를 볼 때, 문장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그 동사는 반드시 동사구나. 이게 바로 그 동사, 하나, 이 지금 하나의 문장에서 동사구는 이겁니다. 이걸 이제 주절의 동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절의 동사구는 이와 같은 형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제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가 is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정리하면은
문장을 먼저 정리해야겠군요. 수절의 동사구나. 수절의 동사구나. 시제, model 등등등등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절의 동사하고 is가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고 동사는 be입니다. 그죠? 근데 종속절의 동사구는 그렇지 않죠. 수절의 동사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제와 모델이 없고, 시제와 모델이 없고 대신에 to나 ing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있죠. 종속절은 주어가 생략될 수가 있죠. 이게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딱 모든 것은 여기에 맞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종속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하니까 명사구의 5번 요소에 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명사구의 5번 요소에 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지금 명사의 5번 요소로 절이 들어와 있고 주어는 생략되어 있으며 동사는 앞에 to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주절이나 종속신이나 그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보충어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보충어로서 하나의 부사어가 와 있고 또한 보충어로서 하나의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동사 보충어 하나, 보충어 둘. 동사의 보충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는지는 위에 다 적혀 있죠. 동사의 보충어 될 수 있는 것. 제가 정리를 안 했네요. 여기 있군요. 명사구, 형용사, 전치사구, 절, 부사, 전치사와 절이 합해져 있는 이런 형태. 요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충으로 온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work의 보충으로서 comfortably라고 하는 부사 with negative numbers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절이 to부터 끝까지 하나의 절이 ability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2번, 4번, 5번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이 명사구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이 명사구의 핵심이 명사인데 그것을 수식하는 절이 있고 그 절 속에 또다시 명사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구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중첩 팬케이크처럼 쌓여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절을 보겠습니다. 술부를 보겠습니다. 술부는 하나의 동사구와 주절의 동사구는 반드시 시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시제와 동사는 be입니다. 그리고 보충으로서 형용사와 있고 보충으로서 또 절이 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으니까 절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동사에 to나 ing가 붙어 있으면 절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success가 동사이고 동사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위에서 간략하게 지난 영어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아주 단순한 문법들 몇 가지 정말 단순하지 않나요? 한 시간 정도의 정리가 다 됐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문장이 없습니다. 이 하나로 이걸로 동사구는 이렇게 구성된다. 그리고 명사구는 이렇게 구성된다. 서로 중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충화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말로 모든 문장은 다 해석이 되고 문법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 끝났죠. 지금 그럼 이처럼 이 문장은 몇 계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전체 주절 하나 있고, 그죠? 다음에 명사구 속에 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동사의 보충어 속에 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절이 세 개 같아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본문이 되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도 보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이게 주어고 나머지가 다 술부입니다. 이게 끝으로 가 있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가 수로입니다. 수로는 다시 동사구와 동사의 보충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어 이것만 떼서 보고 수로를 떼서 보면은 수로의 동사구는 will, 주절의 동사구는 시제와 모델 조동사 를 다 가진다고 했었죠. 시제는 현재 시제고 모델 조동사는 will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do이고 동사의 보충으로서 와 있는 것이 명사구입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명사구죠. 명사구를 대명사 n으로 표현합니다. 명사는 소문자 n으로 표현합니다. for this reason은 전치사구로서 이것은 부사입니다. 그럼 이 명사구만 보겠습니다. 그럼 나왔죠? 답은 나왔죠? 동사구가 나왔고 동사구에 보충어가 있고 다음에 부사어가 있다는 거. 이 다 합해서 이거 전체가 하나의 수로 P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명사구만 따로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꼭 와야 되는 두 가지 요소, 2번 요소와 4번 요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입니다. 2번, 4번 요소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4번입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3번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4번 요소를 수식하는 뒤에서 5번 요소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치사구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만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이거나 전치사여 더하기 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뭐 보충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으로 올 때도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이거나 전치사 더하기 절입니다. 그죠? 지금은 전치사 더하기 절의 형태로 와 있습니다. 이게 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ing가 붙어 있잖아요. to나 ing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종속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ing나 to가 붙게 되면은 여기 앞에는 will이나 can이나 shall, may와 같은 조동사, 법조동사가 모델 조동사가 붙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동사이고 동사구이고 다음에 전치사구로서 보충어가 와 있는 거죠. 보이고 이것이 보충어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동사의 보충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충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치사구가 있잖아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도 있고 전치사 더하기 절이 있습니다. 지금 전치사구,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보충어로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우리는 정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부사어로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깔끔하죠?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한 시간 정도의 문법 수업으로서 어떤 문장이든 다 해석이 되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았던 말들이 뭐가 있나요? 하지 않았던 말이? 뭐 딱히 없죠. 대명사라는 개념이라든가 뭐 to 부정사라든가 to 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가정법 뭐 완료 구문 이러저러한 굉장히 복잡 다양한 문법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